시간입니다. 마녀 관중단 공 울렸습니다. 1회전 WBC 프라이급 선수권 창탈전입니다. 지금 왼쪽 선수가 김태식 선수입니다. 오른쪽 아빌라. 네, 가볍게 몸을 푸는 듯 가벼운 펀치를 넣어보는 두 선수. 네, 왼쪽. 네, 살짝 탐색전입니다. 네, 올려치기도 해보다 왼쪽 훅! 버드으로도 넣어보는 김태식 선수. 네, 더블 펀치 좋았습니다. 네, 김태식 선수 차분하게 후독이 아주 사뿐사뿐합니다. 다시 옆구리를 쳐본 다시 왼쪽 훅! 버드으로 레프트 훅! 이때 어퍼컷 넣고 있는 아빌라 레프트 훅! 서로 때를 맞는 두 선수입니다. 1회전부터 열전입니다. 팔이 긴 아빌라입니다. 네, 팔이 길군요. 네, 아빌라 선수가. 김태식 군이 너무 그 인파이팅이 가능한 지점까지 쳐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거리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회전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WBC 프라이급에서 가장 펀치가 강하다는 두 선수. 네, 왼쪽 훅, 왼쪽 훅 넣고 있는 아빌라. 네, 아빌라의 스트레이트를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특히 연타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식 선수 한 발 발당하고 있습니다. 아퍼컷 넣고 있는 아빌라 허쳤습니다. 두 선수 아퍼컷 허쳤습니다. 삼색전 몸을 풀듯 서서히 펀치 교환하고 있는 두 선수. 다시 왼쪽 넣었다. 다시 바디브로 왼쪽 훅 넣습니다. 다시 왼쪽 해서 아래쪽 넣었다. 왼쪽 해서 연타를 넣고 있는 김태식 선수입니다. 이때 차분하게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 아빌라입니다. 다시 짧은 펀치로 가볍게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 아빌라. 팔이 깁니다. 섭대를 맞는 두 선수입니다. 아빌라 선수가 팔이 길기 때문에 거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접근전 왼쪽 훅! 왼쪽 훅! 다시 왼쪽 훅! 약속이나 한 서로 한 번 한 번 넣어보는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약속이나 한 듯 말이죠. 한 번 한 번 넣어보는 이런 모습이군요. 네. 네, 왼쪽 훅 넣어봅니다. 탐색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만 네네. 아주 예리한 펀치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네. 최상의 이 선수들입니다. 지금 아벨라 선수 안면이 빨개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벨라 김태식이 너무 대주는 것 같아요. 네, 거리를 대주지 말아야 되겠죠. 네, 왼쪽 훅 넣어보는 다시 리프트 스트레이트 다시 라이트 훅 바디브로 오파! 넣고 있는 김태식입니다. 이번에는 아벨라 1회전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열전입니다. 팔이 약간 긴 아벨라 선수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김태식 선수 거리를 좁혀갑니다. 바디워크 많이 쓰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다시 리프트 훅 레프트 다시 이번에는 아벨라가 반격입니다. 아벨라의 반격. 이번에 김태식 다시 반격. 왼쪽 앞으로 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회전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아파카 넣고 있는 아벨라. WBC의 최상의 선수 1회전 끝났습니다. 저희는 장충체육관입니다. 실바스리가를 낳은 양주의 명문 시그렌과 전통의 오비가 함께 탄생시켰습니다. 위스키 블랙스톤. 실바스의 원액과 시그렌의 브랜딩 기술이 낳은 정통 스카치 타입 위스키 블랙스톤. 신비한 맛과 향, 그리고 품격. 이제부터 위스키는 블랙스톤입니다. 명가의 위스키 블랙스톤.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포코페롤의 효과, 그랑페롤. 젊음, 그리고 힘.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그랑페롤. 그랑페롤은 남녀 모두에게 좋습니다. 버들표는 약효를 보증합니다. 아, 1회전 깨끗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예, 이번 1라운드에서는 말이죠. 네. 10대 9 정도로 김태식이 이긴 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대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미스프로가 많이 나오는 아벨라. 다시 레프트 훅! 레프트 훅! 빠짐으로! 간다! 다시 레프트 훅!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입니다. 다시 레프트 훅! 열전입니다. 2회전. 탐색이 끝난 듯! 라이트 훅! 다시 레프트 훅! 빠짐으로! 레프트 훅!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 다시 빠짐으로. 이번에는 아벨라. 약간 비틀! 다시! 네, 거리를 대주지 말아야 되겠죠? 네. 네,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스트레이트! 네, 후독이 좋지 않은 지금 아벨라. 약간의 이상이 온 듯합니다만 다시 링 한판 다시 라이트 서로 때리면 두 선수입니다. 거리를 대주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완투 맞고 있는 김태식입니다. 두 번 세 번 아벨라가 팔이 길기 때문에 완투 능한 모습입니다. 다시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아파 놓고 있는 아벨라. 다시 김태식 약간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네. 다시 왼쪽 훅 놓고 있습니다. 거리
투표합니다. 아파! 넵쥬! 네. 강자의 대결입니다. 다시 왼쪽 훅. 다시 롱 훅. 김태식이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에, 초반부터 열전을 보인 김태식. 네. 오히려 아벨라가 차분한 이런 경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김태식이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인지. 그렇다면 왼쪽! 네. 네. 거리를 투표합니다. 라이트 훅! 가리브로. 2회전 다시 랩쪽 마리브로 라이프 랩쪽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마리브로 랩쪽 라이프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라이프 랩쪽. 네. 네, 아벨라 선수 맷집이 강하군요. 네. 네,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입니다. 아벨라 선수가 예, 키가 크고 네, 팔이 길기 때문에 연타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입니다. 다시 아벨라의 계속적인 공격. 다시 김태식. 다시 아벨라 왼쪽 오른쪽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안투. 아 이번에 강하게 맞았는데요. 저런 걸 허용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네, 연타에 지금 돌릴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네, 네 바로 연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리흥탄입니다. 머리를 접하고 있는 두 선수 아파칸 올려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아벨라. 다시 왼쪽 라이트. 그러나 약간 짧았습니다. 다시 머리를 접해가는 네 라이트 랩. 네 다시 왼쪽 오른쪽 맞고 있습니다. 아 김태식이 약간 아 네네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피하는 걸 때렸는데요. 아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소생할 것 같지 못해요. 네 완전히 연타에 걸렸습니다. 아 연타에 걸려가지고 네. 어, 지금 어,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아 김태식 선수가 연타를 허용하는 바람에 에, 지금 치러져서 일어나질 네.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에. 완전히 완패입니다. 네. 네. 1분 2회 1분 42초에 말이죠. 네. KO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뭐 유구무원이에요. 네,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네. 네, 초반에 너무 힘을 썼잖나 생각됩니다. 네, 욕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김태식 선수가 역시 작년에 마테블라 선수에게 WBA 프라이급 챔피언 벨트를 내준 이후 한번 WBC에 도전해서 챔피언이 되겠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초반부터 좀 부담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요. 네. 계속 쫓아가 피하는 거를 쫓아가서 또 롱훅 그냥 그거는 말이죠. 네, 계속해서 주심이 잘못된 거죠. 네네. 일단 싸울 의사가